지식의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럼 뭐예요? 법칙성을 변화시키는 거고, 법칙성이 변화하게 되면은 상황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 유적인 부분집합으로서의 이 진리는 지식의 식별 분류 체계와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죠. 어떤 대립이죠. 지식과 진리의 어떤 대립인데, 이 대립이 가져오는 결과는 뭔가? 양립할 수 없다. 지식, 진리와 지식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대립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진리와 지식 중에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만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에 의한 다른 하나의 무효화, 이런 것으로 사태가 해소된다고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 흔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진리가 지식을 대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지식이 관철되지 않고 그대로 지식은 남아있고 그냥 소진되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상상할 수 쉽게 상상하기 쉽지만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상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건 누구냐?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죠.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권을 가지는 건 지식입니다. 법칙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지식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건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그냥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거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진리에 충실한 실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해가지고 지식을 완전히 대체한다, 경기에 가서 진리가 있는 지식 다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진리가 그냥 지식이 된다, 이런 일은 사실상 또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이른바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거죠. 지식의 완전한 대체, 진리에 의한 지식의 완전한 대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안으로 삼았던 체제가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죠. 혁명적인 변화였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죠. 새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원했죠. 하지만 혁명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까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완전히 대체되느냐, 지식 모든 옳은 것의 체계가 다 추방되고 진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느냐, 이런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혁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인 부분 집합을 통해서 확장된 상황, 변화한 상황이죠. 변화된 상황. 이 변화는 항상 이전의 다수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죠. 진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변화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상황의 일부를 바꿔놓는 거예요. 상황의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쉔베르크가 음계를 파괴하고 12음계 음악을 내놨다. 그랬다고 7음계 음악이 완전히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음계 음악은 7음계 음악들은 남아있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음악이, 쉔베르크적인 음악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음악적 상황에 어떤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다 소진되느냐, 그렇진 또 않죠. 언제든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황의 일부를 바꾸는 거죠, 진리는. 그래서 상황에 주어지는 모든 변화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변화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죠. 그 변화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부분적이라고 해서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근데 68혁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유럽을 휩쓸었던 68년 5월혁명.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죠. 정치적으로 바꾸는 거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어떤 일부가 바뀌었죠.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옛날에 그 50년대에 찍은 그 뭐 필름들을 보시면요. 그 자유롭다는 도시 파리에서.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학생들도요. 대학생들도 뭐 정장 딱 하고 그 학교 갑니다. 정장 딱 하고 학교 가고. 요즘 저도 학교 갈 때 정장 잘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정장을 싫어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복도에서 담배 피다 교수한테 뺨 맞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흉포가 심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였죠. 그러니까 감금 당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68대 뭐 교수들 감금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학생이 교수들 감금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감금을 당해. 감금 당할 만 하니까 당한 거예요. 감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68년 혁명이 가져다 준 변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엄청나게 이 젊은 세대는 그로부터 그 이후로 자유로워졌고. 사회의 모든 어떤 권위주의라는 것이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모든 변화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실천에서 오는 거죠. 실천에서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강제의 실천입니다. 강제의 실천. 강제. 영어로 하면 이제 forcing입니다. 집합론 용어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폭사주라는 그런 불어를 만들어냈는데, 저 뭐 사전 찾아보면 뭐 촉성재배 빈이라고 써 아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뭐 촉성이라고 말할 거라면 좀 무섭죠. 이게 이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강제예요, 강제. 내용을 보면 강제입니다. 촉성이 아니라 뭐 빨리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강제예요. 자, 그죠? 자, 이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지점이 상당히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자, 유적인 부분 집합으로서의 진리. 이것이 상황의 법칙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다면 상황 자체는 어떻죠? 변화 가능하게 되죠.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상황은 변해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은 변화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죠. 사건의 자리가 그 증거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고.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 혁명이라는 용어로 불렸어요. 이게 꼭 정치적인 용어만은 아니죠. 뭐 과학혁명도 있을 수 있고, 뭐 문화적 혁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뭐 치킨혁명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금통치킨 때문에. 이게 갖다 붙이기 좋아하죠. 네. 그래서 바디우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사실 바로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상황이라는 게 변화할 수 있다. 세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철학인 거죠, 사실. 자, 그럼
사건과 진리를 통해서 상황의 질서가 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변화의 동력은 뭘까요? 진리죠. 진리죠. 당연히 진리죠. 글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별 불가능한 다수, 유적인 부분 집합으로서의 어떤 진리. 이 진리는 상황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명명할 수 없고 비일관적인 다수일 수밖에 없죠. 결국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이전에 가치 없던 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가치 없는 가치가, 가치 없는 것, 없었던 것에 가치가 드러난 거죠, 결국.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 게 이런 거죠. 네. 법칙성을 무효화시키고, 가치 없던 것에 가치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리고 상황이 완결적이냐. 상황의 완결성. 미리 전제된 상황의 완결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을 부인하고, 정원의 쪽으로, 그 바깥에서 들어온 무엇인가가 추가되는 거죠. 뭐, 바깥에서 들어온 무엇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없었던 무엇인가가 추가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는 거죠. 상황 변화한다? 변화라는 것은 가치 없던 것에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추가되는 거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리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규정하는 제1의 명제는 뭐냐면, 새로운 것으로서의 진리예요. 새로운 것으로서의 진리. 바뀌의 진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다수, 이것이 바로 진리죠. 이 진리가 지식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죠. 변화시키고, 좀 더 풍부하게 만들죠. 이 지식의 체계를. 그렇죠. 사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 모든 어떤 가치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 그 중에 옳은 것도 있거든요. 옛날보다 나아진 것도 많고.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밀어내고, 어떤 것이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황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서의 진리. 이것이 지식에 의해서 인정받는다.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지식은 새롭게 다시 성립하죠. 좀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와 대립적인 어떤 것들, 이전에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어떤 것들, 이것은 이제 틀린 것, 그런 것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겠죠. 지식의 체계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황이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뭐냐? 진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거냐? 뭐 사건만 일어나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이렇게 되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식의 체계, 법칙성의 체계라는 것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보면 알잖아요. 법. 이 법도 그런 거거든요. 법은 사실 지식이에요. 그 자체로 지식이고 사실 법칙성이죠. 가장 지배적인 법칙성이 바로 법의 체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아주 복잡한 동시에 아주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진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식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야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실천. 주체의 실천입니다. 주체의 실천. 우리 이거 봤어요. 그 개입 탐색. 이것이 바로 주체의 실천이죠. 주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입과 탐색. 이것이 이제
이 주체적인 실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입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최초의 주체적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음을 그 이름으로 삼는 그 사건에 최초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 개입이죠. 그래서 사건이 상황에 귀속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 그럼 이거는 뭐 지식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지적인 시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진리는 항상 어떤 절차로 특징 지어지느냐? 투사의 절차, 투사적인 절차로 특징 지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투사적인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이 바로 개입이에요. 그래서 개입은 사건을 상황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믿음과 충실성을 유발한다는 거죠. 뭐 사건이 인정받기를 그대로 기다리냐, 뭐 그대로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저절로 상황의 법칙성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는 거, 이런 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죠.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사건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그 순간에 진리의 모험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인 함의도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뭐 혁명이 상황 속에 있다, 실제 존재한다 이런 결정, 이게 바로 혁명적 상황을 표명하는 것이죠. 혁명적 상황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그냥 이건 선언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혁명적 상황이다, 무엇인가가 변해야 한다, 그 계기가 주어졌다 지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선언하는 순간 뭐가 따라오느냐?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이 문제가 따라오죠. 실천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죠.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죠. 가장 중요한 실천적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예술적 경향이 예술로서 실존한다, 이런 선언, 이게 뭐예요? 그 방향으로 예술적 실천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예술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에 빠져있다 라는 결정, 이것도 결정입니다. 아, 내가 사랑에 빠져있구나 라는 결정. 아, 내 지금 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펙도 쌓아야 되고 내일 모레 면접도 봐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희생당하는 거죠. 애써 눈 감아버리는 거죠. 그냥 잠깐 공백이 분출됐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사랑에 빠져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내가 진짜 실제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결정.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말은 더 간단하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 하면 끝나요. 사랑해 하면 끝나요. 뭐 영어 같은 건 목적어 반드시 붙여야 되죠. 근데 이제 뭐 마주 보고 있는데 뭐 딴 쓸 필요 없잖아요. 사랑해 하면 끝나죠.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처럼 무겁고 무서운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어떤 최초의 개입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다음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이 선언 다음에는, 나는 지금 이 선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어. 세계를, 아니 뭐 혼자 자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혼자 자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세계만을 살아왔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계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건 뭐예요? 나의 삶으로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가 아니라 구속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삶으로 들어와, 너도 내가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둘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과정이 기다리는 거죠. 예. 공동의 세계, 예. 공동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하나에서 둘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둘의 무대를 건설하는 거예요. 뭐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요. 예. 이런 결정은 뭐냐? 결국 충실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 사건에 충실하겠다는 결정이죠. 충실성의 결정입니다. 결국 개입을 통해서 드러난 이름에 충실성을 더해가는 것. 이게 바로 개입이 열어놓는 새로운 실천의 지평이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거죠. 고대고. 탐색. 탐색은 이제 이건 직접적인 실천의 이름이죠. 가장 중요한 실천이죠. 그래서 이 탐색은 진리를 상황 속에 부과하기 위해서 상황의 원소들을 법칙성의 외부로부터 분리시켜냅니다. 상황의 원소들을 탈취해오는 거죠. 사건 쪽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다른 법칙성, 기존 상황의 법칙성에 따르고 있던 원소들이 결국 사건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왜 중요한 게 그 이전에 어떤 법칙성에 따르고 있던 어떤 원소들 뭐 한마디로 뭐냐 상황의 분류 법칙에 따라서 정돈되어 있던 어떤 부분집합의 원소들 이 원소들이 사건적인 부분집합 즉 진리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색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데 탐색은 상황을 딱 둘로 나눠요. 상황의 항목을 딱 둘로 갈라버립니다. 사건에 접속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나눠버리죠. 두 가지 값만 인정해요. 그래서 지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식별해내죠. 사건에 접속된 다수, 접속되지 않은 다수.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실천을 통해서 결국 진리라는 다수는 지식과 대립하면서 기존의 분류 방식 무력화시키고 진리를 지속적으로 상황에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 탐색의 실천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이 탐색의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충실성의 절차 이것은 무한한 절차라는 거죠.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탐색이. 탐색은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에요. 뭘 탐색하는 거냐? 바로 충실성이 통과해야 하는 지점들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충실성은 끝나지 않는 지속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다수를 끊임없이 진리의 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진리는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진 안 돼요. 진리는 완전하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탐색을 통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진리는 그냥 옛날 형이상학처럼 그냥 그 자체의 속성으로 그 자체로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진리는 영원할 수 있다. 왜? 실천이 있으니까. 그런 실천들이 끊임없이 이 진리에 충실한 실천이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동적으로 이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속이야말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거죠. 이런 실천적 과정은 뭐냐 한마디로 강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제의 과정입니다. 강제란 뭐냐? 바로 진리에 충실한 뭐 유적 절차, 진리의 절차죠. 이 유적 절차의 전개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을 바로 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상황을 강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도록. 자신을 상황 속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상황의 한 항목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는 뭐였어요? 진리는 부분집합이었죠? 자, 유적인 부분집합을 이렇게 써요. 이거 뭐예요? 여성기호잖아요. 여성기호. 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락강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이 여성기호는 락강에서 온 겁니다. 네, 락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 바디웨이 진리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뭐 유적인 부분집합으로서의 진리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거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죠. 근데 이 부분집합이기만 한 거예요. 사실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받게 되면 이건 뭐냐? 한 항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목. 이거 텀이죠. 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원소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진리가 부분집합인 동시에 원소가 된다는 거죠. 이거 재현된다는 얘기고 이거 뭐예요? 귀속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재현과 귀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정상적인 항목이 되는 거죠. 정상적 항목이 되는 거예요. 정상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융합할 때 제가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현시되는 동시에 재현되는 거. 정상적인 항목이었죠. 네. 귀속과 포함의 일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진리가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의 상황을 이제 S라고 보죠. 이 원래의 상황을 S라고 보고, S라고 보고, 요것을, 진리를 이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죠. 유적인 부분집합, 유적인 부분집합을 이 상황의 원소로 인정받게 만드는 것이 강제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래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냐? 확장된 상황으로 변합니다. 바로 뭐냐? 이 유적인 부분집합을 자신의 원소이자 부분집합으로 갖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확장된 상황이에요. 뭐죠? 바로 변화된 상황이죠. 변화된 상황. 그래서 원래 상황 S, 저 원래 상황 S는 이 확장된 상황인 이 상황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립니다. 부분집합이 되어버리죠. 네. 이런 등식이 가능해지죠. 네. 그리고 이 유적인 부분집합은 확장된 상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예요. 네. 형식적으로 쓰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상황으로 나가는 거죠. 어떤 장소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적인 부분집합이 한 항목으로, 상황의 한 항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야 상황이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파리 꼬뮌 당시 어떤 꼬뮌이라는 곳이 권력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파리라는 원래 상황에, 기존 상황에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죠. 로컬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꼬뮌이 정치적인 권력기관이 됐다. 파리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변해요? 파리의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결국 강제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위한 장소를 상황 속에 건설해내는 작용이죠. 하지만 이런 확장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건 사후에만 확인된다는 거죠. 전미래적으로만. 자, 그래서 지식이 진리를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어떤 변화된 상황, 도래할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도래할 상황, 미래 상황이죠. 완전히 변화하는 상황이에요. 이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그 이전의 어떤 시점, 전미래적 시점이죠. 미래에서 본 과거니까. 전미래적 시점에 이미 관철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진리가. 이게 뭐냐, 바로. 진리가 언제 상황이 관철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항상 소급적으로만. 미래에서 보면 본 어떤 과거의 불특정한 시점, 불확정의 미래죠. 그때 관철됐다고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강제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체적인 실천에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